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.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국내의 태양건설 워크아웃 결정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에 대비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좀 답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8일이죠. 오늘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. 이에 맞춰서 국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난 연말에 이제 좋은 흐름들을 미리 좀 나타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를 맞춰서 매매하는 타이밍은 이제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일단 9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CES 2024가 열리게 되는데요.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일단 일정적인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제 같은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발표를 되고 있어서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로 반전됐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그런 실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10일 날이죠. 이제 현지 시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이날 결정이 됩니다.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히 큰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지난번에 승인이 안 날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 장중에 비트코인 10% 이상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일정 부분 등이 난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그에 반대되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짚고 나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전달의 0.1% 상승과 전년 대비 3.1%보다 올라간 0.2%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.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기간이 좀 짧아지기보다는 좀 더 계속해서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는 측면들이 시장에 이제는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1월 달에 될 것 같은데요. 미 국채금리가 이제 4%를 지금 치명구 같은 경우 돌파를 하고 있고 지역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국내에 좀 비우호적이고요. 이제 그 시총 1위 종목인 애플이 투자 등급 하향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잠깐 이제 애플의 차트를 이제 돌려서 보게 되면 지난 8월 달에 대파락을 하면서 이후 주가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때하고 차트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. 일단 $195 부근에서 고점을 찍은 뒤 주가는 10월 달에 $165까지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$195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투자 등급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경우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흐름도 일단 좀 지지부진한 단계를 좀 갈 수 있다.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좀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시장을 접근해야지 그나마 좀 좋은 수급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와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.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최근에 가장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보게 되면 카카오겠죠. 카카오는 지난주에 기관이 순매수 1위 종목 약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9위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종목에서 모두 다 매수한 종목이 좀
몇 종목 안 되는 종목 중에서 카카오가 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. 아, 일간 차트로만 보게 된다 그러면 10월달 작년 10월달에 37,000원대에서 지난 금요일날 55,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2021년 주가가 최고점 17만 원을 찍고 지금 현재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주가는 주봉상 지금 거의 한 3년간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SM 시세 조정 등 일단 뭐 사법 리스크 등이 주가 급락했고 사법 리스크들이 잔존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일정 부분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난 두 달간에서도 보게 되면 약 기관이 약 580만 주 정도, 외국인이 약 530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놨던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은 올해 매출이 약 9조 4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15%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6천억대로 전년에 비해서 약 30%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적 성장에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변동 요인이 상당히 많이 다수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믿을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수급이 좋았던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카카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그동안 대내외 약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된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